오늘 오랜만에 그 팀 번개전이죠. 번개전이 있어요. 있어서 게임을 하려고 지금 출발합니다. 아마 날이 더워가지고 오늘 게임 자체가 오후 3시부터 한 6시 정도까지 하고, 오늘은 날이 더운지, 오늘 광복절이거든요. 날이 더운지, 참가 인원이 조촐하게 6명이에요. 6명에서 3대3 권총전을 하기로 해서 진짜 오랜만에 게임을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온도가 몇 도야? 30도. 방금 차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30도인데 가면은 아마 더 덥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더운 날씨에 게임을 하는 아재 오랜만에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같이 게임을 한번 가보시도록 할게요. 차로 한 1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산속이니까, 산속이란다, 산꼭대기니까 좀 시원하지 않을까 해요. 게임장에 도착했어요. 오늘 아직까지 아무도 안 오셨는데 밑에 저희 팀원 형이 한 분 저보다 먼저 도착해서 시간을 오후 3시인데 2시로 알고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산꼭대기라서 와, 이게 생각보다 더울 줄 알았는데 지금 요 그늘에 있는데 엄청 시원합니다. 그늘은 게임장 전경, 날씨도 정말 좋죠. 일단 그늘로 들어갈게. 네. 일단 그늘은 엄청 시원해요. 오늘 이상하게 느낌상 게임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 헤드, 이 고프로를 이렇게 머리에 꼽아서 쓰는 저기 헤드 마운트를 안 가져와서 아마 라이플 게임 할 때는 아마 못 찍어갖고 권총전 할 거예요. 아마 사람이 작아서 권총전 할 때는 제가 요거를 한쪽 손에 이렇게 들고 권총을 이렇게 들고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조금 저도 장비 준비하고 우리 팀원분들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담배나 세금을 언제 내셨는데 버는만큼 내리끼고 씨발 버는만큼 내도 그러면 많이 떼가면 씨발 세금이지. 모자이크 처리하게. 아 진두꽃이 다 한다. 잘 나오겠는데 오늘 날이 좋아가지고. 오늘 권총만 가지고 게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7명이서 게임을 진행하는데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조촐한가 이거? 아 원래 이런 게 재밌죠. 내가 진짜 어제 씨 그 6번째 그거 때문에 수보가 꼭 누가 한 명 올려달라는데 그래, 그래. 왜 말을, 수보가 그 말 쓰니까 왜 말을 못 하겠더라고. 제발 플리즈 한 명만. 내가 했다 아니라. 아 나 다음 주 서울 출장이란 말이야. 안 돼. 꼭 해야 돼. 서울에 뭐 자르러 가신대. 드디어 서울에 어리 성사된 오늘 그 번개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뛴단다. 처음 게임은 소멸전대로 용띠 대 아더스.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76세분 네. 우리 팀 에이스들. 에이스. 열심히 하겠습니다. 즐겨 하시죠. 예, 가시죠. 가십니다. 예. 안 보여 이쪽에는. 오, 맞을 뻔했어. 저 앞에 어디 있어요?
왜 전사에 안 맞았잖아요. 그쪽에 몇 명 있는데? 이제 여기 한 명 가봤어. 앞에 두 명. 아, 전사! 전사! 어, 왼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두 명. 삼각대 아래 두 명. 아, 아, 하시죠. 준비끝. 3, 2, 1, 길샷. 저쪽에서 안 나오는데? 와, 나 들켰어, 이제. 저로 뛸까? 나머지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데? 태균이 지금 11시. 어. 야, 이거 안 나오면 들어가지를 못하겠는데. 어, 수보 형 이쪽 왔어. 여기 두 명 다 있어 앞에. 아이, 큰일 났다. 혼자 나왔다. 전사, 전사, 전사. 아, 옆구리야. 에이, 괜히 한 바퀴 뛰네. 아, 힘들어, 씨.
싫은데 여자랑 소리 듣고 막 땡기고 계신다 우리한테. 감사합니다. 3, 2, 1, 깁샤! 깁샤! 오이씨! 대기전 12시에, 11시에, 10시, 9시. 저기 연사라가지고 머리를 못 내밀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건우 형 나갔다! 건우 형 11시! 야, 니가 믿기 돼가지고 수보 형이 쑥 나오더라고. 쪄싸. 이거 뭐 먹어 이거. 아 아빠라. 아니 이래 가지고 그냥 연사 쏘면서 오면 되는데. 삼각대. 라이플은 이동 없이 연사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동을 못하고 있어. 조금 전에 이동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네. 태균이 여기 11시 쪽에 있어요. 뭔데? 몸에 지금 여덟 탄창이 있는데 지금. 자, 준비까? 끝. 시작. 게임 시작. 동수 형 12시에. 나이스! 너무 슬금슬금 끌어오는 거야! 12시에 두 명 다 있는 거 같은데? 요 앞에 다 있는 거 같은데? 어, 동수 형 발견. 예, 형 한시에요. 형 동수 형 라스트. 한시. 뒤로 빠졌어.
1대1 권총전. 수고 준비하고 있어라. 뭐? 권총전 한 명씩 들어가자. 권총전? 응. 아, 선사. 아, 형 들어간다. 뒤질러 가라. 네. 아. 오늘 번개. 번개였는데 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산 위쪽이라서 조금 시원한 것도 있고 또 이게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조촐하게 처음에 7명으로 시작했다가 한 분은 체력적으로 힘드셔가지고 먼저 퇴청을 했고 나머지 6명이서 지금 아직도 권총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총전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쫄깃쫄깃하죠. 3대3 권총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저희 더벙커 서바이벌 팀 번개 게임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넘게 만에 저도 게임을 온 것 같고 네이버에 더벙커 서바이벌 팀이라고 검색하면은 저희 팀 네이버 카페가 나옵니다. 가입하셔가지고 부산 경남 울산 양산 쪽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게스트 신청하시면은 무료는 아니지만 유상으로 장비 대여도 해드리고 하니까 한 번씩 경험 차원에서 한 번씩 놀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게임 영상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